구합은 만드는 과정인데요.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좀 얇게 물레 작업을 했더니 무너지고 건조 과정에서도 이렇게 형태가 망가지고 그러네요. 구화부는요, 요즘 이렇게 주문과 판매가 요즘 원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주문이 들어가지고 그래 만들고 있는데요. 큰 화분은요, 전부 다 이렇게 물레에서 흙 덩어리 하나로 그 화분을 다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. 화인분이 조금 두껍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물레 성형할 때 조금 얇게 하려고 물레 성형을 하고 있는데요. 좀 조금만 얇으니까 형태가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레 하면서 주저앉고 얇게는 더 이상 이겨서 얇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. 물레 작업을 끝나고요. 그리고 한 이틀간을 건조를 시키고 그 뒤에 이제 3일째 이렇게 곱깎이를 하게 되는데요. 물레에서도 물레 성형에서도 아주 최대한으로 얇게 했는데도 지금 이제 곱깎이 할 때도 또 두께를 갖다가 많이 또 깎아내야 돼요. 곱깎이 하면서요, 옆면을 좀 많이 깎았는데도, 그래도 조금 도톰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이렇게 다 선을 잡아주고요. 화인분은요, 이렇게 수작업을 100% 다 하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공정 과정도 복잡고 손이 참 많이 가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과정에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. 보름 정도 이렇게 또 건조를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사포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초벌과 또 꺼내서 유약 작업도 하고 뒤에 있는 공정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.
수작업으로 이렇게 분을 만들다 보니까요, 분해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으니 참 이렇게 좋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.